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이브리딘이라는 게임인데 빠르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니까 빨리빨리 깨줘. 넘길게요. 스토리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이렇게 형사, 그리고 이렇게 저의 딱가리가 아니죠. 부하 두 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조셉과 바로, 그리고 키드먼으로 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싱크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지? 그거 화질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니면 PC로 본다든가, 아니면 트위치로 본다든가. 그래서 사건 얘기를 듣고,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겁니다, 지금. 사건을 조사하러 왔고요. 피 냄새. 피 냄새 나죠? Alright. Stay sharp. 좋습니다. 가자! 이제 여기서는 다 죽어 있어요. 넌 도움이 안 돼! 내가 알아. 일단 저도 이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게 다 완벽히 기억이 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아마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 영상이 멈추시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버퍼링 확인하시거나 트위치에 갔다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렉 걸리시는 분들은 트위치가 렉이 안 걸리고 트위치가 렉 걸리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안 걸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간 곳 있잖아요. 생존자가 있다고 하는 곳. 그쪽으로 가서 가면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달리기를 5초밖에 못합니다.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진짜 어떻게 형사했나 생각할 정도로. I've got him. The security cameras might tell us something. 그래서 이제 CCTV로 확인해 보라죠. 라파엘님 어서요. 남윤진님 어서요. 게임 시간은 원래 12시간 정도 걸리는 게임인데 제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보여줄게요. 저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저기예요. 우리 집 보스죠. 제일 이겨야 돼, 우리가 싸워서. 제가 이제 루빅이라는 애인데요. 이 게임의 최종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쟤한테 지금 내가 납치를 당해. 제가 갑자기 딱 뒤돌아보니까 쟤가 딱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집니다. 게임에서 조금 작다고요? 적당하지 않나? 포탈 안 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때요? 지금 괜찮나요? 어찌됐든 간에 이 게임 어려워요. 이 게임이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장벽이 높은 게임이에요. 왜냐면 좀비가 안 죽어. 헤드를 맞췄는데. 일단 여기에 우리 돼지 새끼 있는데 여기 막 칼 보이잖아요. 서바이벌 나이프. 왼쪽에서는 돼지를 먹고 있습니다. 약간 13mm 그물 돼지 같지? 보어물이에요. 딱가리는 어떻게 했나요? 보면 보다 보면 압니다. 그렇게 안 어렵군요.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원래 보통 게이머 중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게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게임은 좀비 게임 중에. 이 옷은 묻어도 금방 지워지는 방수가 되는 옷이기 때문에 자동 세척 기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되고요. 일단 여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앞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 스트레이트 갑시다. 일단 앉아서. 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앉는 게 연필이. 큰 왕이 없어요.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갈 거란 말이지. 이거 먹고 치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칼빵을 놓을 수도 있는데 칼빵을 놔봤자 저는 더욱더 아프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 되고요. 명작 갓겜인가요 수준보다는 약간 숨겨진 명작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제 명작이 될 뻔한 명작 같은 느낌이죠. 쩡쭉님 어서와요. 우리 무자비님 어서와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식이 생김새와 다르게 저 앞에 함정을 설치해놨죠. 저기 실 보이죠?
앉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실을 걸리면 딱 뒤에서 우리 전기톱 아저씨가 전기톱을 들고 또 저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는 판격 있게 열어주신다. 달려주세요. 아, 박진솔님 어서오세요. 헤이에이님 어서와요. 부쩍! 여기서 맞습니다. 안 돼! 내 등짝! 역시 너는 내 등짝이 탐내는 거냐! 하지만 제가 날 살려줘요. 여기서 이제 양옆에서 함정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괜찮습니다. 제 등짝은 무사해요. 보이죠? 다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야하! 나 이런 거 짱 좋아하는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로 빠집니다. 입수! 괜찮아요. 저 옷은 방수되는 비싼 옷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피들 다 사라집니다. 아 이게 5초밖에 못 뛰는데 저, 이 녀석이 스토리 볼 때만 잘 뛰어요. 원래는 더럽게 못 뛰는데. 아. 탄소 옷이라서 다행이야. 옷을 버리지 않았군. 케찹이죠, 케찹. 달달한 게 아주. 얼굴은 방수 안 되냐고요? 얼굴도 방수가 됩니다. 대단하죠? 온몸이 방수인 남자예요. 방남. 으아. 여자 주인공은 없습니다. 인생 독고다이예요. 게임도 그렇죠. 특히 공포게임은 인생 독고다이야. 가끔씩 만납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러분들 출근 어디지? 딱히 이런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탄이다? 네, 여기 마지막 탄 왔잖아? 근데 지금 나 마지막 탄 못 와요. 일단 우린 지금 멀리 가야 돼. 멀리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고 여기 도착하는 게 마지막 탄이야. 우리 민서님 어서와요. 세바티팅. 이렇게 처음부터 다리는 저러는데 어떡하냐고요? 얘 피콜로야. 금방 납니다. 다리가 잘렸으면 다리도 돋아났어. 내가 보기에 한 발로 열심히 올라가죠. 이럴 때 보면 체력이 좋은데 달리기를 왜 5초밖에 못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 그래서 이 게임이 달리기가 극혐이기 때문에 굉장히 꽤 어려운 게임으로 되고 있죠. 지금은 그냥 이 형사가 병원이 사건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어떤 놈한테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놈이 갑자기 저를 끌고 와서 지금 탈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은 그 병원이고요. 그 병원 어딘가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문 열면요 우리 돼지 새끼가 제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제 정수리 냄새를 맡았는지 저를 찾아내요. 여기서 머리 안 감은 불인 냄새가 나는구만. 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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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저를 찾으러 오는데 이제 숨읍시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보지만 이 방 가득히 제 정수리 냄새가 퍼졌기 때문에 저를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갑니다.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화났어. 많이 화났어. 다시 오른쪽 가죠. 자, 문 부시자마자 이제 나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략은 뭐 여기서 처음으로 대지를 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으로 저 새끼, 저 돼지 새끼를 유인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말리시면 돼요. 완벽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가끔 오르뜰 때 했는데 원래 무조건 안 죽거든요. 앞으로만 달리면 여기서 대장 들켜요 제가. 네, 가끔씩 여기서 잡힐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하다. 결국 속도는 똑같은데 말이야. 너에게 다 킬을! 사요나라. 너 나중에 보자 이 짜지 새끼야. 도축해주지. 이거 포탈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포탈도 짧은 포탈밖에 없어서 해봤자 한 20분 줄이고 그래요. 이렇게 이브리딘 게임이 시작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에요. 빨리 깨면 한 3시간 2-30분 나오고요, 늦게 깨면 한 4시간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브리딘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숙련된 게임이 아니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좀. 그리고 오늘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제 기억력이 약간 애매합니다. 편상을 목표로는 게임을 깨고 있는데 혹시 오늘 제가 도저히 체력이 안 되면 중간에 도망가긴 할 건데. 바스코님 어서 와요. 게임 자체는 어려워요. 난이도는 확실히 일단 5초밖에 못 달리고 좀비들이 한 방에 안 죽고 좀비들이 저보다 강한 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게임의 난이도는 보통 좀비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보통 4시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플레이 타임은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게임이고요. 이제 다 나요.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 피콜로의 힘을. 으아차!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어. 이 게임 시작하면 이제 5초밖에 못 달려요. 이제 세상이 다 망가졌는데 누가 나를 차례 태우고 와요. 넘어갑니다. 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운전수가 저를 데리러 오고요. 저를 데려 온 다음에 또 운전수 차를 타고 그 레슬리랑 그리고 아까 그 같이 왔던 남자애 여자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레슬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폭경 수술하죠. 고래를 잡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어른이 된 세바스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 템입니다. Hello. Anybody there? 누가 없나요? 여기 왼쪽에 바퀴벌레 굉장히 많은데 뭐 할 건 없어요 확실히 이 간호사고 올 때까지. 이제 레슬리라는 애가 이제 환자인데요. 그 레슬리를 찾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이 레슬리가 계속 도망가요. 레슬리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그 위슬리가 아니고 레슬리였나는데 그 위슬 그게 아마 성일걸? 레슬리가 이름이고 무슨 위 어쩌저쩌고 레슬리였어요.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항상 레슬리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그 뭐냐 업그레이드하는 세이브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인을 하게 되면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 문이 열리면 저기 보이는 약간 그 뭐냐 고문 의자처럼 생긴 거는 지금 고문 의자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앉으면 바뀝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지. 1인칭 안 됩니다. 앉아.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제 머리에 뭔가를 씌우죠? 여기서 이제 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먹었던 걸로 이걸 하면 이제부터는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넌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차가 차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어나가. 이 옷은 불도 막아주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비싼 옷이죠. 콜록콜록콜록. 저 앞에 있는 주사기 먹고 바로 진행할게요. Shit. What the hell is going on? 주사기. Where am I? 그다음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onnelly. 동네 친구들. 이쪽으로 하면 여기 까마귀 있잖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부시면 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빛나는 곳으로 쭉 가면요, 우리의 필수템, 우리 랜턴이가 나오는데 필수는 아니죠.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러면 저기에 아까 우리 운전수가 보이는데. 그 운전수가 약간 이상하죠. 그 운전수가 사실 먹방 BJ이기 때문에 인육을 먹어요. 여기 지금 뭔가 먹고 있죠? 아, 이게 낙법입니다. 에이 친구, 뭘 그렇게 맛있게 먹나? 밑에 이제 총이 하나 있어요. 그 총을 먹는 순간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푸르린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푸리님. 어제도 왔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인사도 못했어요. 오늘도 꿀잼 부탁드려요. 이 굉장한 타이밍은 뭐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달빛누님이 아 오랜만에 누나 와서 5만원 또 후원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진짜 타이밍이 오졌네. 먹는 순간 미스터 추 달콤하게 아유 5만 후원 감사합니다. 쟤는 죽이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유 누나 진짜 오랜만에 몸 괜찮으세요? 카톡 연락처가 사라지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레슬리인데 얘가 계속 치워요 저 빌어먹을 놈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게임 하신 분들은 분명히 레슬리의 다리에 권총 한 방을 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Maybe I should help you. Should help you. Shit. How am I gonna get you to a hospit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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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Fuck. 함정 해제라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 이제 뭐냐 스틱판 물건, 함정 부품 이게 나중에 석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 대신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니까요. 아 누나 오랜만이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요즘 옛날에 아프게 TV 때 봤던 팬분들이 많이 없어지셔가지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또 보이니 반갑네요. 어쨌든간에 이제 오른쪽에 성냥 그리고 이타치들 보이는데 꺼져 이타치. 성냥을 붙이는 또 굉장히 신기한 이 게임이 굉장히 신기한 게임이고요. 아 주사기 먹었으면 훨씬 더 빨랐는데. 아 나 바본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속도 늦었네. 사실 주사기를 먹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깜빡 잊었어요. 봐봐요 이제 1 2 3 4 5초 끝났습니다. 저희 달리기 한계를 보여줬어요. 성현님 어서. 여기서 이제 레슬리 보이는데 저기 좀비 있죠? 달리세요. 안녕 친구. 뒤로 가서 이 머리 한파 우리 리시니를 보내줍시다. 성현님 어서시고요. 태우지 마세요. 태워봤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 달리기를 넘어서게 넘어섰는데도 달리기를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잠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후려맞죠. 이거 부셔주면 열쇠 먹을 수 있는 이 열쇠로 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아 누나 카톡 없어진 것 같던데? 왜 안 보이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또 할아버지 진하! 이러면서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이 할아버지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원래 스태미너가 있는데 형사라는 작자가 5초밖에 못 뛰는 게 말이군요. 얘네 무시하고 가세요. 여기 애들도 앞에도 이제 좀비들, 좀비라고 할게요. 좀비들도 많고 저 앞에도 이제 횃불 들고 있는 좀비가 많은데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죽이면 또 깔끔하게 죽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한 마리랑 그리고 앞에서 횃불 들고 있는 한 마리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인시켜 주시고요. 파이어 인 더 홀. 뭐야? 아, 킬을 헷갈렸어요. 그냥 시둘러도 되는구나. 조준하고 시둘러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성냥을 꼭 드셔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함정들 있잖아요. 하나만 해제할게요. 두 개 해제하자. 파이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태워주셔야 돼요. 네, 일어나요. 살아있으면서 안 사, 죽어있는 척 간다, 쟤네도. 레언님 주무신이 없어요. 보여주고. 네, 알겠습니다. 너 라스트 오브 어스도 공략했죠. 이렇게 하신대요. 여기서는 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절대를 죽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쟤들을 다 물리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비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가 동시에 오는 경우는 나중에도 없습니다.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덤비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라고 만든 곳이죠. 이 옆에서 제가 이쪽으로 가면 스토리가 진행돼요. 그래서 얘는 세바스찬은 물로 이렇게 빠져듭니다. 문이 안 열려가지고 옆에 있는 강으로 입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부터 시작하게 되죠. 네, 기계식 쓰고 있습니다. 트위치 유튜브에 렉 걸리면 트위치를 보고, 트위치 렉 걸리면 유튜브를 보고 하시면 돼요. 허아! 아까 저 위에서 떨어진 거죠, 지금? 위에 눈동자 표시는 이제 저를 발견했나, 발견 안 했나 알 수 있고요. 라오어 왜 비공개냐고? 싱크가 안 맞을걸? 수빈님 어서오세요. 자. 갑시다. 아, 한 대 맞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오어 많이 깼죠. 이거는 이제 없애줘야 합니다. 아마 여기 루트가 제 기억하는 게 맞을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좀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스까지 있는 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알은 되게 적은데 좀비는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를 공략하시려면 일단 여기를 먼저 노려주시고요. 이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는 건 폭탄이겠는 거예요. 폭탄인 거기 때문에. 가자. 이쪽 올라와 주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박사님이 계실 겁니다. 누구세요? 난 괴물이 아니라네. 그냥 대머리일 뿐이지. Marcelo Jimenez. You were in the ambulance before it crashed, right? Yes, we're lucky to be alive. Have you seen anyone else? My patient Leslie. I saw him running up ahead, but come this way. Quietly, mind you.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 레슬리가 굉장한 달리기 속도로 괴물 엄청 많죠? 레슬린 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주먹으로 쳐주시면 돌아갑니다. 이걸로 열어주신 다음에 돌려주시고요. 여기 한거 아니냐? 했잖아. 한 부분이잖아. 피 좀 해볼까 봐. 아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아유 꼬이네 진짜. 원래 이 부분에서 실수 안 하는데. 이게 일반 난이도인데도 이래요. 30만? 아 있지? 아 깜짝이야. 와 나 실수 엄청 한다. 와 미쳐버리겠다. 아 나 쪽팔이 죽겠네. 한번 말리니까 계속 말리네요. 집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루트가 한번 꼬이니까 아씨. 이게 원래 이렇게 꼬여버리면 내가 도착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와. 원래는 그 박사님이 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뒤에 애들이 너무 빨리 오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금 이거 먹을 수 없다. 안전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움직여? 아 뭐야 뭐야. 아유 씨. 됐습니다. 얘를 죽이는 이유가 저 수많은 좀비를 죽일 필요성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한 방에 모든 애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거지. 이번엔 안전하기 위해서 총까 피까지 미리 깔아 빨았습니다. 괜히 빨았네. 좋아요. 이거는 여는 척하면서 갖고 가지고요. 술탄 갖고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하필 저게 걸리냐. 일반으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 빨리 깨려고 일반 했는데 아휴
여러분 빨리 캡틴이니까 일반할게요 해놓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고정입니다. 갑시다. 이제 템 다 먹었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수하지 말죠. 한 번밖에 못 쓰는 전기토 너무나도 아깝죠. 같이 가! 야, 내가 얼굴 꿇고만. 여태 까먹고 있었지요. Detective Castellanos. Leslie should be just ahead. It is imperative that we. 원래 문은 열 때 박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박력을. 이러면 여러분들 벌써 챕터 3가 완료예요. 지금 30분 했네요. 10분당 챕터 1씩 깬 거죠 지금. 언제나 그렇듯 전기톱은 일회용입니다. 넘나 마마. 갑시다. Oh, the hospice. Yes, Leslie was being treated here years ago. He'd come here thinking it was familiar. 말이 너무 많아 너는. You know where we are. Just ahead is the hospice. 챕터 15까지 있어요. He'll take us in. That didn't answer my question. I honestly don't know. For all I know, I'm losing my mind, and you're just a delusion. 아, 유 인간이 like to think I still have a shred of dignity and an obligation to protect my. 얘가 말을 하는 동안은 이렇게 조준을 한 상태로 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못 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빨라요. 됐어요. 이제 뛸 수 있죠. 이 도끼 꼭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레슬리가 들어가잖아요. 레슬리를 따라서 문 닫히자마자 레슬리 사라집니다. 먼저 가지 마시게. He's gone down there. 못 쏩니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잠깐 먹어주시고 다시 반대로. 네, 못 쏩니다. 못 쏴요. 15cc가 엔딩이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이제 여기서 이 의사들이 지들끼리 얘기를 할 겁니다. Leslie. 레슬리 잡았죠? 그 뒤에서 투명 좀비가 나타나는데 너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죽여주면 됩니다. 두께로 개인적으로 투명 좀비를 되게 안 좋아. 빡세. 안 보이기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메워서 죽여야 합니다. 뭐 나중에 이런 위치로 봐도 되는데 솔직히 This place is a death trap. 여기 이따 죽겠어요 다. Is there anywhere safe at all? 1번 I think 2번 That's unlikely. Can't get out. Can't get out. 도끼는 한 방이에요. 무조건. Can't get away. 살아날 수 없다고요. 네,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패드보다는 PC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어, 이제 벽이 막혀있는데 저 뒤에서 루비 보스가 나타나죠? 이놈 누구지? 하지만 주인공은 말을 듣지 않아요! 개시향 마이웨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조준하면서 가시면 더욱더 빨리 갈 수 있고요. 문 열면 이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이제 여기서 파도 풀옵니다. 으아악! 그러면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깨냐. 정말 쉬워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좀비를 처음으로 진짜 많이 죽이게 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스처럼 꼼새도 없어요. 다 죽여야 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죽이는 꿀팁은 뭐냐? 바로 일단 이쪽 문에 들어가시면요. 저 앞에 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피카츄 100만 볼트. 이 피카츄 100만 볼트만 있다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인준이 잘 자요. 비균이 잘 자요. 여기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 숙여주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맞으면 아파요. 아픈 수준이 아니야.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셔서 문 가시면 갑자기 저 자식들이 변하면서 저 녀석의 케찹으로 좀비들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잡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요 앞에 하나 깔아주세요. 모든 애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주시고 파이어. 잠시만! 아휴 더블킬. 최대한 일자로 만들고 총알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좀 걸려. 그럼 끝나죠? 어, 묘동님 어서오세요. 멀티, 이브리진 멀티가 있어요? 처음 듣는데. 이제 템파밍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아닐 텐데. 그치. 아, 아, 이게 뭐냐. 아, 잘못 눌렀어. 아, 씨. 미친 기억력, 이거, 진짜. 이래서 이 게임 오랜만에 하면 안 돼. 기억이 안 나. 주사기 나와서 다행이지.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어, 꼭 외워두세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 스위치 이렇게 하야 되는 거죠. 그럼 저 여신상 나옵니다. 실력이 많이 줄어드셨어. 아, 뭐 이런 게임은 뭐 오랜만에 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뭐. 갑시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사다코가 나오는 곳이죠. 사다코는요 이 게임에서 제일 사람들이 호러로 제일 무서운 장면으로 많이 뽑는 어 그런 부분이고요. 사다코는 나오지만 저는 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사다코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도망치면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 요 앞에 있으세요. 좋아요. 또 이러네 유튜버. 또 이러네 일단 제가 오든 말든 간에 나 이건 꼭 해야 돼. 애들이 오고 제가 오든 말든 나 이 템을 먹어야겠어. 아, 전 빡총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그거 게임 맞습니다, 문준님. 아, 트위치는 좋죠. 아, 안 튕기니까. 유튜버만 튕기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달리시면 됩니다.
그 앞에가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달려라! 야랴랴랴랴랴! 점프! 좋아요. 그래서 문 열어주시고 짝건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가시면 이제 저기서 우리 루빅장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나와주세요 루빅장. 좋아요. 루빅장 순간이동하면서 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주시고요. 이렇게 오실 겁니다. 여기서 사라질 거예요. 저럴 때만 잘 달려. 사요나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해가 돼보는 거지. 괜찮아요. 낙법을 쓰면 됩니다. 하나 둘 I can fly.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낙법 배웠어. 낙법 배웠어. 낙법 배웠어. 낙법. 좋아. 낙법 덕분에 살았군. 이러면 챕터 4를 깨게 되고요. 벌써 챕터 5죠. 낙법했잖아요. 낙법을 했잖아. 낙법의 위대함을 모르는군. 낙법은요 충격을 흡수해줘요. 이제 이쪽으로 오게. 대군님 어서와요. 인양은 계속 하시나요? 뭐 공략할까 생각 중입니다. 연습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안녕 간호사. 얘를 따라갑시다. 딱히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할게요. 전 절 믿기 때문에 이템으로 충분합니다. 입이 무거우신 분이군. 모르겠어 동탄님. 확실히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와서 기억나는데 열쇠를 제가 두 개를 더 안 먹고 왔어요. 원래 한 두 개인가 세 개 더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로 요기들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복권 같은 건데 랜덤입니다. 간호사를 죽여서 얻을 수도 없고 이거.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얼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 템이 어디서 나왔지? 랜덤.